올여름 첫 폭염 경보 시기가 지난해보다 20일가량 앞당겨진 가운데 경북에서 온열 환자가 이미 48명 발생했습니다. 이 가운데 열탈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 8명, 열경련 7명, 열사병 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온열 환자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65%로 가장 많았습니다.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 시간대 외출 자제, 무더위 쉼터 이용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.